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거룩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과 충속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뒤쫓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는 원수 사단 마귀의 도전들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련과 도전보다도 크시고 능하신 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힘쓸 의무임을 잊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주의 뜻 외에 그들이 그동안 알아오고 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을 혼동케 하며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그리고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전통인 모세의 율법을 함께 지키는 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과 유대의 음식법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대 전통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바른 복음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계속 이뤄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사상을 가져와서 복음, 진리, 구원의 도를 어지럽게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을 교묘히 가져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 곧
자신들의 유대적인 배경을 복음의 진리보다 앞세움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흔들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온 자들을 그릇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일어난 것이든지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복음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참된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영향에 쉽게 떠밀려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 가르치신 복음대로 믿고 따라 사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익숙한 대로 편한 방식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습관과 방식을 따라 그것을 옳다 여기면서 진리의 전통처럼 세우며 고수하며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진리인 양 붙잡거나 진리의 자리에 세우려는 이 시도들이나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리에 자신이 순복하고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이루어야지 우리의 생각, 판단, 경험을 진리인 양 여기거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뜻을 고집스레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삶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며 삶에서도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모든 생각과 열심을 기울이는 자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을 뿐 아니라 악한 열매들만 맺어서 자신과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결국에는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에 반해서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과 참된 자유함과 주님 주시는 평강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거룩하고도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따라 참되고 거룩한 믿음의 일들을 우리의 삶과 이루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결실 맺는 삶을 이루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복음과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복음이라 주장하지만 자기의 익숙한 전통, 종교 생활에 기대어 살지 않아야 합니다. 힘써서 늘 영적으로 깨어 스스로와 상황들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구원의 참된 뜻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천하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삶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축복의 한 해를 주 하나님 안에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해 우리의 영적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신 대로 믿음의 싹을 틔우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계속 남을 또한 주의 영광을 증거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우리의 익숙한 감정, 생각, 경험, 우리가 붙잡는 전통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진리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와 친밀히 대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의 뜻에만 순복하고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힘써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새판짜기와 소그룹 새판짜기, 이 부흥을 넘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새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예배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사 각 예배의 부흥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소그룹 새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펠로십을 사모하는 이 새로운 기대와 열심을 주시고 모든 연령층마다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예배하네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